별로 안 아파 보인단 말이에요. 지금 아니야 지금! 중요한 얘기인데 아 뭐야 이런 느낌? 네. 좀 잠기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전기차예요. 안 위험한 곳이 어디요 도대체? 다들 요렇게 요렇게 잡는데 이렇게 밖에 싸돌아다니지 말아라. This is Mother's Talk. 안녕하세요. 열린소통실 김두희 대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감전사고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감전사고 이대로 괜찮은가? 를 주제로 가지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인 대표로 저희 호우맨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캐스코의 마스코트이자 캐스코의 얼굴 마담, 캐스코 그 자체가 되고 싶은 남자 호우맨 인사드리겠습니다. 호호! 네, 그리고 저희 공사의 대표적인 전문가이시죠. 전만님 모셨습니다. 아유, 하와이 유튜브 전화입니다. 오늘은 약간 주제가 감전이잖아요. 쉽지 않은 분야인데 감전에 대해서 재밌게 쉽게 좀 잘 풀어서 전달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최근 잇따라서 이제 농촌 지역에서 전기 울타리 감전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 이렇게 많은 사고가 발생하는 거죠? 전기가 되게 사용하기 편리한 에너지원이거든요. 그렇죠. 우리 집에 이 볼펜만한, 볼펜보다 더 작은 전선 하나만, 두 가닥만 들어와도 집에 있는 용품들을 다 사용할 수 있잖아요. 잘 쓰면은 되게 편리한데 그런 감전사고 일어나는 것들은 뭐 안전수칙이나 사용법 이런 것들을 적절하지 않게 사용해서 일어나는 게 대부분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있습니다. 예. 전만님께서 그 전기 안전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안 해줬기 때문에 이 사건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하고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예. 전기 안전에 이제 사고가 일어날 때 감전이 자주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감전 솔직히 봤을 때 포켓몬 거기 보면은 100마블부터 맞아도 무적 별로 안 아파 보인단 말이에요. 괜찮은 거 아닙니까? 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었어요. 여기서 제가 지금 조금 지금 아니야 지금! 촬영 중인데 지금 중요한 얘기인데 홍성준 연구원님 경고 들어갑니다. 질문이 뭐였죠? 근데 진짜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네. 그 어린이 친구들은 네. 사실 만화 영화 속에서 감전사고 당해도 뭐 이제 아무렇지도 않게 이제 나오는 캐릭터들을 보면은 아 감전이 무서운 건 아니거나 이렇게 인지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네. 제가 조금 자료를 갖고 왔습니다. 사람 몸에 만약에 1mA라고 1암페아의 1000분의 1이에요. 1암페아의 1000분의 1. 1mA가 흐르면 사람이 이제 약간 전기가 이제 오는 걸 느낍니다. 5mA가 되면 이제 경련을 일으키고 이제 10mA가 흐르면 이제 사람이 약간 기분 나빠. 딱 막 아 뭐야 이런 느낌? 예, 예 맞습니다. 아 처음 이 정도고 이제 15mA가 되면 이제 강한 경련을 느끼고 15mA부터는 이 근육이 수축이 되고 마비가 돼서 자기 의지대로 이제 손을 필 수가 없어요. 오. 예.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렇게 잡게 되면 네. 이 손은 더 수축돼서 이걸 꽉 잡게 되고 자기가 뗄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그러면은 보통 이제 감전 사고를 당하신 분을 저희가 보잖아요. 예. 가장 좋은 방법은 예.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대처법을 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차단기 근처에 있으면 네. 자기가 차단기를 빨리 내리는 게 가장 좋겠죠. 이제 손으로 직접 만지면 이제 같이 감전이 되거든요. 사실 안 만지는 게 가장 좋죠. 고무장갑을 끼고 이렇게 떼는 건 괜찮을까요? 그것도 약간 좀 적절한 대처 방법이에요. 고무장갑에 뭐 물기가 없어야 되겠고 일단 뭐 구멍 난 데도 없어야 되겠고 네. 고무장갑 끼고 하면은 이제 고무는 전기가 안 통하잖아요. 안 통하기 때문에 네. 전압이 막 아까 얘기했죠. 100만 볼트 올라가면은 네. 고무도 제 전기가 통할 수는 있습니다. 그걸 침범할 수 있긴 한데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건 이제 220볼트이기 때문에 고무장갑으로 해도 충분히 떼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220볼트는 아는데 네. 이게 1mA, 5mA, 10mA랑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건지 굉장히 진짜 또 예리한 질문이에요. 이 우리가 전기를 사용할 때는 이 전압이랑 전류라는 요 두 가지 팩터가 있는데 네. 우리 물 사용할 때도 수압이랑 물이 이제 흘러나오는 양이 있잖아요. 네. 수압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제 물이 많이 흘러나오죠. 네. 요 전류도 전류는 이제 물의 양과 같은 거예요. 물 같은 거예요. 아~ 물이 이제 조금 흐르냐 많이 흐르냐 그렇죠. 1mA는 굉장히 작은 물. 아~ 네.
이제 물이 이제 똑똑똑 이렇게 정도 흐르는 거고 뭐 10암페어, 100암페어 가면 물이 이제 콸콸콸 흐르는 거죠. 아 전기물이 네. 왈칵칵 흐르고 그렇죠, 그렇죠, 볼트는 그냥 그걸 압 어떻게 내보낼 건가? 그렇죠. 압력. 압력? 그 물을 내보내는, 전기를 내보내는 압력. 아 이해했습니다. 최근에 서울에 비가 엄청 많이 왔습니다. 예, 예. 저의 차가 좀 잠기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좀 중요한 거는 제 차가 전기차예요. 일단 건전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런 상황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전마님께서 혹시 전기 자동차 전문가는 아니지만 예. 일단 그런데 이제 물이 들어가면 그렇죠? 누전될 수 있는 확률이 높거든요. 이 누전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전기를 단위라고 만들어 놓은 길이 있어요. 어, 그렇죠. 전선. 네. 전선으로 깔아서 이제 전기는 일로만 다녀라 네. 해놨는데 이제 누전이 생기면 그 길로 말고 이제 다른 길로 이제 새는 거예요. 그쪽으로 이제 전류가 이제 흐르게 되면 이제 그 부분에 이제 불이 날 수도 있고 뭐 굉장히 위험, 감전이 뭐 될 수도 있고. 네. 그렇게 전기차가 그렇게 됐으면은 네. 제가 생각에는 빨리 그거 레카를 불러서 네. 뭐 점검을 받아야 점검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깨끗이 말리면은 네. 별 이상 없는 거 아닙니까? 물이 찼다가 이제 마를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물이 아주 깨끗한 물이 아니라 불순물이 섞여 있다고 아, 하면은 네. 이 마르면서 이제 불순물들이 고기 표면에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쪽으로 전기가 이제 흐를 수도 있거든요. 사실 할 때만 좀 점검을 받는 게 좋지 않을까. 이제 폭우가 내리거나 장마철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홍보를 할 때도 뭐 전기 시설물이나 가로등 뭐 신호등 피해서 가세요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예, 예. 근데 실제로 왜 피해서 가야 하는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사람이 이제 감전을 당한다는 건 사람의 몸을 전류가 지나쳐서 이렇게 흘러간다. 이런 얘기거든요. 아까 얘기했듯이 전류가 흐르려면 전압이 있어야 돼요. 전압 220V, 0V 이렇게 전압 차이가 있어야지만 전류가 흐를 수가 있거든요. 네. 가로등 같은 데도 이제 분명히 플러스 전압이 흐르고 있을 거예요. 근데 누전이 만약에 됐다. 근데 사람이 딱 잡았다. 그럼 사람이 잡았으면 전기차가 어딘가 생겨야지만 이게 전류가 흐를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우리가 보통 마이너스 선을 이 땅에다가 이렇게 접지라고 하죠. 이제 박아놓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비가 많이 오고 하면은 이 물이 어느 정도 차 있을 수도 있고 하면 발도 젖고 하니까 다리 있는 데가 이제 마이너스랑 연결될 수가 있는 거죠. 오. 그렇죠.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연결이 되니까 완벽하게 그게 연결돼 버리네요. 그렇죠. 전류가 그렇죠. 그래서 피해가라고 웬만하면 그렇죠. 그 주위에 가까이 안 가는 거죠. 그쪽에는 또 전봇대 같은 게는 사실 220V뿐만 아니라 이제 고압이 또 연결돼 있을 수도 있으니까 사실 조금 위험하죠. 그런 데는. 그러면 이렇게 위험한 곳 말고 전기에 진짜 뭐 위험한 거 하나 없는 낚시터 같은 데 가가지고 그냥 낚시나 한번 하시죠 저희. 아 좋죠. 네. 낚시도 위험하지 않나요? 왜 안 위험한 곳이 어디예요 도대체? 그 제가 알기로 낚시 도중에도 간혹가다 그 있어요? 전기 사고, 감전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정확하진 않는데 잠시만요. 마스터 맞습니까? 그 정도 마스터가 아니고 그냥 인턴인데요? 전기 인턴 같이 인턴하시죠? 이 한쪽에 전압을 걸고 이제 한쪽에 어떤 이제 물체를 놨어요. 동그란 물체, 뾰족한 물체, 뭐 네모난 물체 이런 거 놨을 때 이 얘가 방전을 어디로 하냐면 뾰족한 물체로 방전을 잘합니다. 뾰족한 물체요? 예. 뾰족한 곳으로 전기가 잘 흘러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전기 낙내 번개 칠 때 네. 우리가 옥상에다가 이제 뾰족한 피뢰침을 설치하잖아요. 맞아요. 그게 이제 다른 데로 치지 말고 나한테 쳐라. 피뢰침으로 쳐라. 높고 뾰족한. 높고 뾰족한. 근데 사실 낚시하다 보면 낚싯대가 뾰족하고 길잖아요. 네. 길고 뾰족하잖아요. 네. 주변보다. 그러니까 이제 낙내를 치면 이 낚싯대로 올 확률이 있구나. 칠 확률이 높은 거죠. 낚싯대. 이 전문 프로 낚시꾼들은 낚싯대를 이제 바닷가로 가져가서 낚싯대를 이렇게 피했는데 가끔 놀러와서 피서하는 사람들 낚싯대를 길게 펴서 메고 이렇게 가거든요. 맞아요. 많이 봤어요. 엄청 많이 봤어요. 그러면 이제 위에 뭐가 있습니까? 전봇대가 이제 전기줄이 이렇게 지나가고 낚대 네. 지나가고 있잖아요. 네. 낚싯줄이 이제 그런데 닿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데는 사실 220V가 아니에요. 그렇죠. 뭐 2만 볼트, 30만 볼트 이 정도
밖으로 이제 전기줄에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압력이 더 센 거죠. 전기를 꺼내는. 그러니까 이게 가다가 이게 걸리면 바로 이제 감전이 되고 또 이런 경우도 좀 많이 있죠. 그 참새는 항상 전기줄에 앉아 있어도 맞아요. 감전이 안 나가잖아요. 예. 왜 그럴까요? 아까 이제 전기가 흐르려면 전위차가 있어야 된다. 맞아요. 이런 얘기를 했는데 참새들은 거의 다 전선 하나에 이렇게 앉아 있거든요. 발을 이렇게 이렇게 잡는데 이렇게 그렇죠? 여기서 여기까지는 전위차가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근데 전선이 이제 두 개 간다고 치면 네. 참새가 이제 다리가 좀 길어가지고 이렇게 잡으면 네. 얘랑 얘는 이제 전위차가 있죠. 오. 그럼 이제 전류가 이제 이렇게 흐를 수가 있죠. 이렇게 네. 참새를 타고 그렇게 하면 참새가 떨어지겠네요. 참새도 감전상에서 사고를 당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그 비 오는 날에 새들 막 날아다니다가 이렇게 감전돼서 퍽 해서 이제 사고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아까 이게 유식한 말로 절연 파괴. 절연 파괴가 돼서 이제 대충 그 근처에 가서 이제 잡아서 감전 당하는 경우도 있죠. 농촌에서 조금 전기 사고가 많이 감전 사고 많이 일어난다고. 뭐 예전부터 많이 임의로 사용 네네. 뭐 하실 수 있고 그런 조금 경험이 있다고 이렇게 막 만지시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임의로 전기를 만지는 거 이제 굉장히 위험해요. 저도 잘 그런 건 잘 이게 설치돼 있는 거를 잘 하진 않아요. 전마님도. 예. 판 속에 가다 보면은 철조망 이렇게 쳐져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진짜 많아요. 고압 설비 뭐 이렇게 해서. 그런 것도 웬만하면 만지시면 안 되고 기대셔도 안 되고 뭐 우리 중간에 쉴 때 그냥 거기 근처에 앉아서 이렇게 기대실 수도 있는데 그런 거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그 사람을 또 구하려고 갔다가 또 걸리고 또 오고 예. 또 예. 걸리고 근데 저는 좀 궁금한 게 이렇게 전기는 말 그대로 보이지 않잖아요. 맞아. 보이지 않아서 이렇게 사고를 당하는 건데 이 사람이 감전사고를 당했는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쵸, 사실상 지금 여기서 눈으로 우리가 전기가 흐르는 거는 볼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뭐 확인하고 이럴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근데 항상 감전이 아닐까라고 염두를 두고 그렇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뭐 여담으로 제가 어렸을 때 아니 그 모든 전기 제품이 코드만 꼽으면 동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저기 뭐가 있다. 그 안에? 학교 가기도 전인 것 같아요. 네. 젓가락을 두 개를 들고. 아 진짜요? 네, 진짜로. 파헤쳐 본 거예요, 그걸? 네, 저 두 개도 제가 그 두 개를 찔렀어요. 네. 근데 이건 거의 자살 행위나 그렇죠. 다름이 없죠. 네네. 근데 저는 그때 진짜 잘못했어도 그게 이상하지가, 이상하지가 않는 상황이었는데 그 어렸을 때 쓰던 이 젓가락 같은 거는 우리가 철로 만드는 게 아니라 뭐 스댕이라고 하죠. 네. 스댕이고 네. 약간 불순물이 많이 네. 포함되어 있으니까 얘는 저항이 되게 높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내가 내 몸이랑 얘랑 저항을 맞는구나. 더하면 저항값이 되게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15mA보다 적은 전류가 흘렀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넣을 수 있었던 거예요. 네, 놓을 수 있었던 거죠. 아니 펑 하는 순간 젓가락을 놓으신 거예요? 포함해서 예, 이렇게 됐어요. 몸이 그래서 뒤로 이렇게 뒤로 밀려나고? 예, 예 어렸을 때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쓰지 않는 콘센트에는 콘센트 안전 커버를 저희 껴주시는. 있잖아요 저희 거. 그러니까요. 테스코 거. 저희 근데 아닙니다. 회의를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화장실에 갈 시간 없는 건가요? 네 화장실 다녀오신 분들은 화장실 다녀오세요. 아, 네, 베스룸 타임인가요? 네, 오케이, 베스룸 타임. 베스룸. 베스룸 타임. 도망가고 이런 거 아니죠? 전반님도 가세요? 저도 베스룸. 왜요? 다녀오셔야 돼요. 아, 그래요? 같이 네, 가요. 네. 신호가 왔습니다. 네. 아, 이 친구. 뭐야? 하하, 이 친구 이거. 아이. 도망가려고 그랬죠, 또. 잡아왔습니다. 안 되겠는데, 홈인터님. 같이 가는 게 아니라 화장실. 조금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장 먼저 폭우가 많이 올 때 맞아요. 예, 어떻게 하면 좋은지 가장 좋은지 폭우가 많이 올 때는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는 이제 밖에 따돌아다니지 말아라. 오 와우! This is mother's talk. 밖에 안 나가고 싶은데 저희 직장인들은 그쵸. 폭우가 오나 뭐 출근을 해야 되니까 출근을 해야 되는 이런 슬픈 현실 속에 사장님 저는 되게 기쁘게 항상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이거는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노래까지 네, 좋습니다. 예, 예 김현우 그리고 뭐 우리 신호등 같은 거 기다릴 때 뭐 물 고여 있는데
그런 데는 절대 가지 말고 네. 뭐 가로등 근처나 전봇대 근처 이런 것도 좀 안 가는 게 좋겠죠. 예. 운동화 같은 거 이제 발이 젖으면은 조금 더 위험할 수 있으니까 장화 신으면 좋고 네. 이제 전기 울타리를 사용하시는 농촌 지역에 계신 분들을 네. 위해서 한두 가지 포인트를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임의로 자기가 이제 전기를 뭐 끌어와서 이제 사용한다던가 이러면은 이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되겠죠. 그런 것들을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감전사고 당한 사람을 봤을 때 예.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지. 감전사고 당한 사람을 봤을 때 일단 1차적으로 그쪽으로 들어가 있는 전원을 차단하면 가장 좋은데 그건 또 시간이 좀 걸리니까. 많이 걸리니까 그렇죠. 이제 손 앞으로 이렇게 잡는 행위는 조금 삼가해 주시고 이제 전기가 통하지 않는 물체로 이렇게 이제 접촉 부에서 띄워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너무 길어지니까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이제 네. 나중에 또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면은 호인터님 나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되시겠죠? 도망갈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자꾸 왜 도망갈 생각을 하지? 아니, 오늘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뉴스 같은 거 보면 이러면서 아,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거? 딴, 딴, 그런 딴, 느낌이 딴, 안 들어요. 지금 그런 느낌이 그런 느낌 많이 들어요. 그런 느낌. 아, 저희 이제 회의는 다 끝났고 네. 식사하러 가시죠. 어? 오늘 저희 캐스토랑 가시죠. 캐스토랑? 또 캐스토랑? 아, 나이스. 너무 맛있어. 그렇죠. 오늘 메뉴가 뭐죠? 오늘 그거 아닙니까? 저희 탄수육. 탄수육! 고기랑 잔. 고기랑 잔. 왜 이래? 우리끼리 싹 뭘 먹으러 갔다고요? 가자! 탕탕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